제일 무서운 게 이제 자살률이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필요하고 그런데 현대인들이 요것만은 아까 뭐 남이랑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고도 모두 했지만 스님이 진단하는 현대병 이런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요, 그 이제 비단 현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마음의 어떤 그 고 그런 것은 다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현대인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느끼는 것은 굳이 하나를 꼭 짚자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인터넷 그런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항상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커넥트 되는 것을 접속된다? 커넥트는 연결되는 것을 되게 원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외로워해요. 그래서 아마 아까 말한 그 자살률 같은 것이 그 아주 가깝게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러한 그 정도로 가까운 것은 부담이 되고 그리고 그렇지만은 연결되어 있고 싶어 하고 이러한 그 두 가지의 그 뭐라 그러나 그 참 한편으로 이렇게 이중적인 어떠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것은 뭐냐면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만큼만 보여주고 싶다.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그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인간적인 연약한 모습 내가 좀 약간 실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내가 자아 검열을 해가지고 인터넷에다가 페이스북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을 안 올리고 그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가 컨트롤 하겠다 뭐 이런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사실 인간관계가 깊어지는데 가장 키 요소는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한 모습 그것들도 다 보여줄 수 있을 때 더 깊어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꾸준히 그 인간관계 아까 말했지만 그 관계를 유대하는 것을 꾸준히 잘 하시면서 그러다 보면 내가 하나하나 이렇게 홀로 떨어진 외로움 섬이 아니고 실제로 알고 보니까 다 우주와 연결된 신성한 존재들이구나. 우주와 다 연결된 신성한 존재들이구나. 요것은 아마 깨닫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선생님 이렇게 잘생기고 제가 늙으니까 이런 말이 참 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잘생기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스님이 되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 후회하신 적 없어요? 네. 네,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네. 아니, 제가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스님에 대해서 같은 게 후회 없냐 이 질문. 근데 한 가지 제가요 미국 가면은 잘생겼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요, 진짜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은 뭐다? 브래드 피트. 그렇죠? 전 브래드 피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통용되는 데는 아마 우리나라가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존감 많이 높여가서 이제 배터리 충전 다 해가지고 이제 예. 하여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제가 승려가 돼서 잃은 것은 너무 잘 아세요. 그렇죠? 승려가 됐기 때문에 결혼도 못할 거고 애도 못 가질 거고 뭐 여러 가지 뭔가를 잃었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스님은 되게 아파하지 않을까 후회하지 않을까 그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 반대로 스님이 뭔가를 잃었으면 분명히 얻은 거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도대체 뭘 얻었는지는 잘 모르세요. 그렇죠? 제가 뭘 얻었는지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저 얻은 거 엄청 많아요. 저는 정말로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승려가 됐고 정말로 제 나름대로 열심히 구도하면서 정말 수행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많은 대로 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서 그 깨달음 안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것도 그 생사 문제가 해결이 된대도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더 중요한 질문이었고 그것이 이제 풀리면서 훨씬 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나의 가치를 누가 매긴다고 그랬죠? 내가 본인이 매겨라 그러는데 스님 과대 가치를 내가 매겨버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본인이 먼저 가장 알잖아요. 지금 스스로가 이렇게 그러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본인 스스로가 자가검열을 벌써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제가 그 얘기했던 그 키포인트는 뭐 누구다?
내 자존감이 좀 낮은 분들, 내 스스로가 왠지 자꾸 비교당하면서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항상 뒤처지는 듯한 느낌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주로 하는 얘기. 왜냐면 현대인들이 보면은 내가 항상 그 제가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아니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뭐, 스님 어떻게 멈춰요? 멈추면 뒤처지는데 뭐 이러세요. 잠시도 멈출 수 없다고 막 이러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왜냐면 그 우리는 항상 비교할 때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해요? 못난 사람과 비교해요? 잘난 사람하고 비교하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거예요, 항상. 근데 위만 볼 게 아니라 아래 보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꽉 찼잖아요, 꽉 찼어요. 그러니까 한번 마음을 또, 예,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내가 좋아하는 일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지금 직장 10년차 여성인데요. 네. 내가 뭘 좋아하는지 요즘 참 헷갈리더라고요. 결혼하셨어요? 아니, 아직. 그래서 그래, 지금. 지금 딱 그 상황이 딱 아주, 아주 그냥 많이 그렇게 느껴요. 한 10년차 이러면서 결혼 안 한 상황에서는 연애가 필요해. 지금. 그거래도. 정답은 연애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연애는 일처럼 하셔야 돼요. 정말로 열심히. 왜냐면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나도 좋아하고 저쪽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 쉽다 어렵다? 점점 어려워져요. 나는 저쪽 좋아하는데 저쪽은 나 안 좋아해. 나는 저쪽을 안 좋아하는데 저쪽은 나를 좋아해. 나는 저쪽 좋아하고 저쪽도 나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벌써 결혼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처럼 열심히 해야 돼요. 아셨죠? 네. 네. 너무 전공을 찔렀나?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네.